그러면 그 부하솔 네 분의 멤버들 중에 자신이 외모 순위 몇 위 정도 생각하세요? 저 앞에 좀 봐주세요. 네. 다들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. 네. 사실 네. 외모 네 외모 저희 중에서 뭐 제일 잘생긴 우리 멤버는 영준이가 제일 잘생겼죠. 얼굴은 네? 할 수 없어요. 네. 아니 걔 살이 쪄서 그런지 저희 어떻게 생각하세요? 외모 순위 한번 얘기해 볼까요? 일단 아~ 확실한 건 이제 고영준 씨는 밑에 깔고 가는 아니 객관적으로 영준이가 제일 잘생겼어요. 걔는 살 쫙 빼면 진짜 잘생겼어요. 빠졌어요. 아, 현재로 현재로 아니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. 그리고 뭐 꼴등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. 저희는 그냥 순위까지도 없이 그냥 독보적인 존재로 보여서 부주꾼이나 모르겠어요. 부주 감사합니다. 부주꾼 붙여주세요. 그쵸? 네. 어떻게 붙여보시죠? 붙여보시죠. 아 내용을 붙입시다. 앞에다가요? 어, 왜 붙여주세요? 누가 보면 모자에 모자, 뒤에다 모자. 주면 안 돼요? 모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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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뭐 하겠어. 그 외모의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아 나 좀 잘생겼다고 느껴질 게 있으신가요? 왜 남자들 왜 이럴 게 있다고 하잖아요. 샤워 끝나고 그 조명 안에서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. 뭐 샤워를 안 하죠. 샤워를 안 하시잖아요. 아 요새는 맨날 해요. 어. 운동을 매일 해서 아 헬스장에서 네, 뭐 안 할 수가 없어. 땀이 너무 많이 나서 매일 하고 있어요. 어 많이 발전하셨네요. 뭐 네. 매일 하다가 좋더라고요. 또. 그쵸. 그 좋은 걸 이제서야 하실까요?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신 거 같았죠. 요새 매일 하신다고.